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2%대 하락하며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에서도 FOMC에 대한 실망감에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오늘 3% 시간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목표가 도달을 이틀 만에 성공한 종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목표가 도달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1월 30일 추천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당시에 애플 비전 프로 기대감을 눈여겨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정말 어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표가 22,000원을 초과 달성한 24,4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26% 수익률을 기록한 하이비전 시스템, 추후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단기간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계속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그저께 안내드리면서 최근에 시장에 또 잘 맞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시장에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제 장중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제 시장은 FOMC가 지나갔습니다. FOMC가 지나갔고 우리가 또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 또 새롭게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차익 실현 진행하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또 교체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FSN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FSN입니다. 12월 26일에 추천해주셨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이틀 만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진입하게 됐는데 오늘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FS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STU에 대한 또 모멘텀도 보유를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T-Scientific과 이 블록체인 사업을 협약을 한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사업 범위를 또 블록체인 쪽으로 또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흥미로운 점이 이제 FSN의 자회사가 Behave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2019년부터 틱톡과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틱톡이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핫한 그러한 이제 또 영상 플랫폼이고 중국 바이드의 일국 공식 마케팅 대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24의 중국 버전의 바이두 AI가 탑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FSN이 그대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3,250원, 손절가는 2,5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N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3,250원, 손절라인 2,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블록체인으로의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자회사와 바이두와 관련한 모멘텀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FSN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영일의 3% 시간이었습니다.